리컬션입니다. 로직은 보통 우리가 말하는 조건문이죠. 조건문, 컨디셔널 센텐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리컬저는 뭐라고 해야 되나? 리컬저는 재귀, 반복 그런 의미입니다. 리컬전의 정확한 사전적 의미를 볼까요? 리컬전 재귀, 재귀를 조금 더 한국어스러운 표현이 뭐가 있을지. 자, 사장입니다. 같이 한번 케이스와 컨디션 그리고 if 세 가지를 볼 텐데, 요게 케이스 그리고 컨디션 두 그리고 if. 이세 가지가 보통 말하는 우리가 이제 컨디셔널 조건문, 한국어로 조건문이에요. 되게 케이스가 대부분입니다. 이게 거의 뭐한 90%를 이용을 하고 코딩할 때, 컨디션 두가 뭐5% 정도, 그리고 if 문장이 5% 정도. 어쨌거나 절대적으로 케이스 문장을 많이 쓴다라고 일단 생각하시면 돼요. 케이스 문장과 그리고 컨디션 두 가까이 보면, 케이스는 case is for pattern matching, pattern matching이고, 그리고 컨디션 두 is for, 얘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얘는 pattern matching이 아니라 얘는 또 다른 문장의 어떤 데이터, 입력 데이터, 또 다른 참가 거짓, true 혹은 or false statement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다음에 if는 양자택일입니다. 이죠? 양자택일, 양자택일, 둘 중에 하나 선택할 때 if 문장. 실제 쓰이는 예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첫 번째 케이스 문장은 drop. 이전에 봤던 fall velocity 부분 있죠? fall velocity가 이전에 봤던 투플을 쓰든 뭘 쓰든 간에 요런 게 있었잖아요. fall velocity에서 요런 earth distance, moon, 그다음에 miles 요런 예제가 있었고, 그리고 조금 더 투플 좀 more에서 보시면은 요렇게 private function을 세 개를 써서 이렇게 earth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moon일 경우 어떻게 하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요렇게 되어 있는 요것을 case 문장을 쓰게 되면은 굉장히 단순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요겁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플레임 모드, 조금 전에 봤던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플레임 모드 디스턴스에서 디스턴스는 0보다 크고 when, 가드를 설치하고, 그런 다음에 이 플레임 모드가 얼스의 패턴 매칭 되면은 얘를 하고, 그죠? 이건 일드 어필이에요. 일드. 영어도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요거 요렇게 표현되는 것은 is 일드, yield. 일자 표현합니다. 얼스 아톰인 경우에는 얘를 일자하고, 그리고 얘일 경우에는 얘를 실행하고, 이 경우는 이렇게 실행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와 조금 전에 봤던 프라이빗 펑션을 이용한 그거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단순하죠. 요렇게 긴 문장을 짤막하게, 어디 갔나요?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다면, 여기랑 비교해 보시죠. 위에는 요만큼이 아래에 있는 얘와 같습니다. 케이스가 사용되는 부분 아시겠죠? 플레임 모어가 패턴 매칭을 시키는 거예요. 얘와 패턴이 매칭되면은 얘를, 얘와 패턴이 매칭되면은 얘를, 그죠? 어떤 경우도 패턴 매칭이 되면 그걸로서 끝나고, 케이스 문장은 엔드로 끝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케이스 문장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우리가 앞으로 쓰면서 여러 가지 테크닉들이 좀 있어요. 보시면은 요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케이스가 플레인 모어인 경우, 그죠? 플레인 모어가 얼스인 경우에는 9.8을 리턴하고, 아니면 1.6, 문인은 1.6. 그래서 얘를 어디에 담느냐니까 그래비티에 담았어요. 그죠? 그런 다음에 케이스 문장은 이걸로 끝납니다. 끝나고 그런 다음에 매스 스콜트에서 그래비티를 넣어주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깔끔하죠? 그죠? 굉장히 깔끔하잖아요? 얘와 조금 전에 봤던 얘, 굉장히 아름다운 로직이에요? 얘는 지워버릴까? 지워버리고. 이 부분 있잖아요? 복사를 해서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이렇게. 그러니까 얘와 얘는 완전히 같은 의미입니다. 담는 거. 그러니까 variable. 얘가 return하는 건가 있죠?
이 경우 else인 경우에는 예를 일단 case 문장도 리턴하잖아요. 그러니까 엘릭스는 모든 문장들이 다 리턴 값이 있습니다. 모든 펑션이든 조건문이든 if 문장이든 모든 게다 리턴 값이 있어요. 첫 번째 패턴 매칭이 되는 것에 일드 문장 그 값이 리턴되죠. 맞아. else인 경우 플레인모가 else인 경우에는 9.8이 리턴되어서 그래비티에 9.8이 들어가게 되고 문에 일치할 경우에는 1.6이 리턴되어서 1.6이 그래비티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case 문장은 끝내고 그래비티라고 하는 variable로서 이런 또 다시 문장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예와 예죠. 그죠?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case 문장에서도 마찬가지 여기서 여기 되면은 이 전체 이 펑션 전체의 리턴 값은 여기에 리턴 값이 됩니다. 여기에 만약 else인 경우, 그죠? 문인 경우에는 이게 리턴 값이 돼.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경우 위의 경우의 리턴 값이나 아래 경우의 리턴 값이나 어쨌거나 리턴 값은 결정이 됩니다. 결정되는데 여기서는 case 문장에 의해서 리턴 값이 결정되고 여기서는 밑에 있는 매스 콜트 이 문장에 의해서 리턴 값이 결정이 돼요. 그게 차이점이 있죠? 자, 이해되시죠? 그리고 어디 갔나요? 4번이었죠?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였고 세 번째 케이스로 볼까요? 이번에는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얘도 조금 전에 봤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근데 가드를 그려준 겁니다. 가드 이렇게 디스턴스가 0보다 크다 이 말입니다. 케이스 문장에서 가드를 거는 방식. 다음에 컨디션의 경우를 보죠. 컨디션은 패턴 매칭이 아니에요. 패턴 매칭이 아니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은 이제 그래비티에서 빌로스티라는 값을 또 만들어냈어요. 받아냈죠. 빌로스티를 받아낸 다음에 이 빌로스티가 컨디션드에서 이게 다른 익스프레션의 인풋 값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컨디션의 경우. 그죠? 빌로스티가 새로운 익스프레션. 이 익스프레션의 인풋으로 빌로스티가 들어갔죠. 들어가서 얘가 true가 되면은 얘를 1다고. 두 번째 얘가 true가 되면은 얘를 1다고. 그죠? 각각 1 다는 게 다른 경우죠. 두 개가 조금 미묘한 값 비슷하면서 미묘하게 달라요. 그죠? 플라즈모 같은 경우, 케이스 문장인 경우에는 플라즈모와 여기 있는 것이 서로 일치하는지 아닌지 그 패턴 매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플레인모, 케이스의 경우에는 플레인모 equal else가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것이 서로 플레인모에 있는 값, 플레인모에 있는 이 값입니다. 이 값이 여기 else에 있는 이 값, 이 atom else인 경우, 그 경우 이것을 실행하는 겁니다. 패턴 매칭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값이 이미 플레인모에 뭔가 들어가 있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그죠? 지금 같은 경우는 무조건하고 이거는 true예요. 지금 이렇게 적어 놨을 경우 왜냐니까 이 else라는 atom이 플레인모에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미 이 function also를 할때 플레인모의 값은 이미 결정돼 있죠. 결정되어 있는 값. 플레인모는 else를 하고, 그런 다음에, 플레인모가 else와 맞느냐, 보는 겁니다. else. ERTS, 맞느냐. 맞죠? 이게 문이 맞느냐. 문. 이렇게 하면 얘도 무조건 또 참이 되겠죠? 이전에 플레인모에 들어가 있는 값, 그것을 불러올 때는 caret을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caret. 플레인모에 뭔가 들어가 있다, 값이. 그 들어가 있는 값이 문이 맞느냐 확인하는 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false가 되죠.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플레인모가 else가 그럼 else는 되느냐 하면은 얘는 참이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case 문장은 이 플레인모에 들어 있는 값, 여기 들어가 있는 값이 얘냐를 보는 겁니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값이 무엇인가를 불러낼 때는 caret을 붙이는 거예요. 이 문장이 실행되는 겁니다. 이 문장을 실행해서 참이면은 얘가 실행되고 다음에 이게 만약에 false가 되면 두 번째 얘를 실행시켜보고 얘가 참이 되면은 얘가 1.6을 1 더하게 되고 그죠? miles가 참이 되면은 3.71을 1 더하게 되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에 반해서 condition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condition2의 경우에는 velocity라는 값이 여기에 패턴 매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velocity의 변수로서 이 값을 넣는 거예요. 넣어서 새로운 expression을 만들어내죠. 새로운 익스프레션이 이것이 참인지 거짓인지에 따라서 이것이 실행되느냐 마느냐 결정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는 게 true or false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condition도 이죠. true or false 스테이트먼트 만들어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중에 어떤 것이든가 하나에 걸리게 되면 참이 되는 것을
실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폴 빌로드 시티 여기서 이걸 다 복사를 해서 붙여놓고 한번 실행을 시켜볼까요? 뭐냐니까 여기서 폴 빌로드 시티 그룹 폴 빌로드 시티에서 네이모 이것만 지워버리고 여기다가 얼스를 넣을까요? Yeah, 얼스. 그리고 디스턴스는 55 이렇게 나왔죠. 스피디. 그러니까 여기서 얼스 9.8이 리턴됐고 9.8이 다시 이 중에서 뭔가에 걸리게 되죠. 걸리는 데가 여기서 걸린단 말이에요. 그죠? 아 9.8이 아니죠. 9.8을 넣었을 때 나오는 빌로스티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빌로스티 값이 여기에서 걸린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얼스가 아니라 마일즈도 아니고 주피터가 들어갔다. 그러면은 이건 안 되죠. 왜냐니까 주피터가 걸리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근데 뭔가를 내고 싶다. 이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걸리게 하려면 이렇게 언더바. 언더바에서 해서 무조건 10을 넣어주는 거. 디폴트가. 그럼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라 그러면 여기서 걸리게 되는 거죠. 올이에 올. 올은 언더바를 쓸 수가 있어. 그죠? 리컴파일해서 다시 한번 요가비 주피터 스펠링이 틀렸나요? 주피터 마일스 말씀보다 10이고 그래피 디스턴스 여기서 왜 안 걸리죠? 여기서 올 다시 리컴파일 하고 아 그러네요 리컴파일 리컴파일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여기 있는 걸 복사해서 붙였죠 다시 복사해서 붙여넣겠습니다 붙여넣고 다음에 폴 빌로스티 이걸 다시 넣어서 보죠 드롭이고 폴 빌로스티고 디스턴스는 99로 하고 플라즈마는 이번에는 주피터라든가 선을 넣든가요? 선을 넣어볼까요? 하면은 이렇게 스피디가 나옵니다. 이 선은 어디서 걸리냐니까 여기서 걸린 거예요. 그죠? 그런데 컨디션의 경우에는 이렇게 그 외의 경우 외 다른 모든 경우에 넣고자 할 경우에는 이렇게 넣는 것이 아니라 true 그죠? true 해서 1 더해서 뭔가 nonsense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all 다른 모든 경우에 대응하는 지정된 경우들 외에 그 외의 경우에 대응하는 모든 것을 결정할 때는 서로 방식이 달라요. 케이스의 경우에는 이렇게 언더바를 쓰고 그리고 컨디션 2의 경우에는 true를 이용한다는 그 점이 좀 차이점입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들어가서 볼까요? 컨디션 if 문장의 경우에는 양자택일이에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컨디션과 유사하죠. 컨디션과 유사한데 얘는 양자택일. 컨디션은 여러 개, 셋 이상의 경우. 셋 이상의 경우인 경우는 컨디션을 쓰고 if도 물론 if, e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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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se 연속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것보다는 컨디션이 더 간편하죠. 그래서 20보다 큰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 양자택일입니다.